안녕하세요, 스타 안경원입니다. 오늘은 여러 안경 중에 노안 시력을 잘 맞춰주는 안경이 있어요. 흔히 다초점 렌즈 또는 누진 다초점 렌즈 이렇게 이제 말하는 안경이 있는데, 누진 다초점 렌즈 내가 맞춘 것은 왜 어지러울까, 또는 아 누가 그걸 쓰고 넘어졌다던데, 또는 너무 어지러워서 쓸 수가 없다던데, 그렇하더라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 궁금증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이야기 해주기도 하는데요, 답변 드리는데, 실제로 저희가 접하고 제품을 맞춰드리고 상담하고 하는 부분과 손님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고 이야기 들었던 부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 매장에서 취급하는 렌즈 종류도 뭐 토카이 또는 뭐 펜탁스 또는 여기 뭐 유명한 독일 브랜드죠. 그리고 또 호야, 그리고 또 소모비전이라고 또 국내에 유명한 회사도 있고, 여기 이제 니콘 또는 바리락스 안경렌즈 누진 다초점 렌즈를 최초로 만들어내기도 했죠. 브랜드가 좋으면은 무조건 좋으냐, 또는 국산이면 또 무조건 나쁘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고, 기본적으로 무엇이든지 기본이 탄탄하면은 그 뼈대 줄기까지 더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안경도 다초점이라서 어지럽다 이런 것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거리에 맞는 도수 체크, 눈 초점 위치, 경사각 또는 귀 높이에 따른 높이, 코받침 간격 등등이 있는데, 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가까이를 바라볼 때도 일상적으로 멀리는 3m 이상을 이제 멀리라 보면서 시력 체크를 해서 맞추면 되는데요, 그거나 안과든 안경월이든 뭐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근거리에서 바라보는 일을 하게 될 때 눈앞에서 40cm 또는 뭐 60cm, 70cm까지 노트북이든 패드든 이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이 거리가 습관적으로 보는 거리가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직업에 등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시력 체크할 때 꼭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거리에 맞게 도수를 체크를 한다면 이 거리에 맞춰서 선명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눈 초점 위치가 실제로 안경을 썼을 때 안경의 한가운데 눈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안경보다 위쪽으로 눈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초점 위치와 이 간격, 동공 간의 간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못 체크하거나 아니면은 오른쪽 왼쪽 간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을 같은 간격으로 맞춘다든지 하게 되면은 굴절 현상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귀 높이가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얼굴형 다른 것처럼 다른데, 이 귀 높이가 눈보다 높거나 낮으면 이 옆에서 봤을 때 안경 렌즈의 이제 각도가 기울어지거나 반대로 꺾이거나, 물론 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각도에 따라서도 굴절되는 양이 적지가 않아요. 그것은 개개의 얼굴형에 따라 각도를 일일이 체크하면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받침 간격도 위치 높이를 잘 맞추어야 흘러내림이 적고 오랜 시간 동안 보더라도 눈 초점 위치가 잘 맞게 되어 있어요. 특히 도수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렌즈 사이즈가 이렇게 작다가 갑자기 커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역시 시야 확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거는 거리감 또는 밝기 어색함이죠. 어지러움과는 분명히 구별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계단 갈 때 어지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가까이 멀리 보이는 시야가 함께 확보가 되면 저희는 처음에 2주 동안은
멀리 보는 것처럼 계단 가실 때는 턱을 당겨서 수직으로 바닥을 계단을 보시면서 디뎌보도록 하세요. 거리감을 익히는 기간을 한 2주 동안은 가지세요 라고 안내드려요. 이 정도만 지켜도 누진 다초점 뿐만 아니라 다른 안경의 어지러움, 어색함 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 안 된다면 문의 주세요.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초점 안경 왜 내 안경만 어지러울까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감사합니다.